전남도립대가 해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사실상 해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동료 보직 교수들의 눈 밖에 나서 보복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운데 유일한 전공자였던 김모 씨가 해임된 건 지난 2015년. 수업 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학생들에게 책을 강매했다는 것 등 6가지 이유였습니다. 김 씨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비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재임용 거부로 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이런 것까지를 봤을 때에는 우리 학교 교원으로 같이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도립대가 문제 삼은 김 씨가 3시간 연강을 하고 성적을 늦게 입력한 것은 이미 재임용 심사 업적 평가에서 감점된 부분입니다. 이 업적 평가에서 김 씨는 기준인 70점을 훌쩍 넘겨 84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김 씨는 보직 교수들이 눈엣 가시였던 자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4년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할 당시 전체 교수 10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학생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성추행 사건이 이제 커지면서 저는 그 교수를 이제 구명운동도 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저 당연히 쓰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저를 더 적대시했다고 할까요? 교수노조는 도립대가 재임용 심사를 교수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1년, 2년 있다가 다시 또 업적평가하고 그러면서 또 재임용 그것을 악용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김 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함에 따라 도립대 유아교육과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 3명만 남게 됐습니다. KBC 고울입니다.